영재님, 참나각성 때 단전이 꿈틀거리며 정수리에서 머리카락 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무슨 현상일까요? 참나가 상단에 있어가지고 참나각성을 하면 아무래도 머리 쪽이 반응을 해요. 이게 백회로도 정수리로도 뭔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거기서 충맥이라고 있다고 했죠? 저 회음까지 연결되어 있는. 그 부분이 각성돼 그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머리 쪽으로 에너지가 이렇게, 상당히 좀 이렇게 변화가 있고, 깨어나면 상당히 좀더 명료해지면서, 이 위쪽으로 이렇게 혈자리라든가, 기운이라든가 이런 게, 그건 상기는 아닙니다. 상기는 아니에요. 참나를 각성해서 상단이 자극됐다 하더라도, 내가 기운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각성, 상단을 연게 아니기 때문에, 크게 뭐 상관이 없고요. 근데 머리 쪽에 참나가 있다 보니까 위쪽에 있다 보니까 의식을 지배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에너지가 꿈틀거리는 변화라는 것은 잘 깨어났다는 증표입니다. 증표 잘 깨어났다는 위로 찡해요. 그 깨어나고 나면은 머리 그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고 이렇게 머리가 윙하면서 이렇게 그게 깨어날 때 증상입니다. 기운이 한번 네, 꿈틀하면서 이렇게 잘 깨어나신 거라. 뭐, 더, 뭐, 뭐라고 맡드릴 말씀이 없어요. 그냥 깨어나실 때 이러한 증상이다. 앞으로 계속 느낄 겁니다. 깨어날 때마다. 그 증상을 기억했다가, 몇번또 해보시면은, 아, 깨어날 때 느껴지는 이 머리 주변으로의 증상이구나. 이렇게 아시면 돼요. 그래서, 못 깨어있을 때, 아, 지금 못 깨어있는 거구나. 다시 깨어나려고 노력해봤더니 그 증상이 일어나요. 그럼 깨어나지신 거예요. 그게. 그렇게, 본인이 깨어났다는 걸, 그 증상으로도 자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안 깨어 있다는 것도 자각하시면 되는 거고. 그걸 어떻게 깨어나게 할까? 그 증상이 일어나면은 잘 깨어나신 거예요.